다 떨어졌는데. 파란색은 다 팔렸다. 없다 없어. 하늘들이기 대회 때문에 파란색 물감도 다 팔렸어. 울지 마, 구리구리. 하늘은 왜 하필 파란색일까? 다른 색이면 좋을 텐데. 아, 퐁. 방금 한 말. 바로 그거야. 어? 어? 자, 이 물감으로 하늘을 쓱쓱 칠하면 그러면 파란 물감이 없어도 돼. 하늘은 더 이상 파란색이 아니니까. 자, 출발! 이제 하늘을 색칠해볼까? 여긴 아무것도 없네. 하늘은 닿을 것 같은데. 엄마! 에디슨 박사님. 그래. 이젠 괜찮을 거다. 근데 그 높은 곳엔 왜 올라갔냐? 하늘을 다른 색으로 색칠하려고요. 뭐라고? 하늘 색깔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네. 네. 나는 쨍쨍 빛나는 햇님. 햇빛은 하얗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이 숨어 있어요. 우리는 빛의 요정들. 우리가 빛이면 하얗게 빛나죠. 밝게 비춰들어 내려가자. 와! 아, 친구다. 이제 하늘만 지나가면 돼. 우린 공기.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하늘엔 공기가 아주 많아요. 공기님, 저희 빛들이 지나가도 될까요? 그럼요. 어서 내려가세요. 같이 가요. 아이고, 공기에 자꾸 부딪히네 이거. 공기가 있는 곳을 지날 때 빨강빛이나 노랑빛은 공기 사이를 지나 잘 내려올 수 있어요. 하지만 파란빛들은 공기에 부딪혀서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죠. 이때 흩어지는 파란빛 때문에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랍니다. 꽉꽉 기대가 전해드리는 놀라운 소식. 하늘 그리기 대회에서 구리구리구리 방탁이 1등을 했습니다. 구리구리군. 파란 하늘을 왜 이렇게 알록달록 색칠을 한 거지요? 그건요. 우리 눈에는요, 하늘이 파랗게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파란색, 노란색 여러 가지 빛깔들이 숨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숨어 있는 빛을 그렸군요. 대단합니다. 네,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. 훌륭한 화가 구리구리구리에게 박수! 그 중에서 파란 빛, 파란 하늘 만들죠.